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렐라입니다. 아, 제가 처음 하울을 올렸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언니 막 인간 명품이에요. 인간 차이슨 이러면서 되게 감사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 사랑하는 명품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맞춤막백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은 익숙하시겠지만 샤넬 가방이고요. 파우치. 아, 얘도 샤넬이에요. 얘는 이제 뉴트리아 가죽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튼튼하고 희소성도 있고. 일단 제가 항상 챙겨먹는 요거 안에 뭐 들어있냐면 그냥 뭐 이게 익숙한 제형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익숙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자주 드시잖아요. 이거를 옛날에는 물이랑 우유랑 같이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씹어 먹고 있어요. 이것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하나씩 갖고 다니라고 했던 공진당. 진짜 옛날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더 건강해지려면은 챙겨 먹어야 되더라고. 다음은 여러분 요 제품 항상 챙겨 먹는 효소. 지금 공구할까 고민 중인 제품인데 제가 이거 하루에 3포씩 먹는데 화장실 진짜 거의 한 10번 정도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옛날엔 짜 쓰는 효소를 썼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걸로 바꿨어요. 이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완벽해 보이는 이유는 좀 지식이 채워져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조그만 책이지만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책이 어려운데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께 진짜 좋은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갑을 안 쓰고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런데 아직 엄카를 쓰고 있어요. 비상용으로 하나씩 들고 다니는? 아, 진짜 창피해. 어떻게 이 나이 먹고 엄카야. 아, 저 진짜 솔직하죠, 여러분. 정신 차리자. 다음은 요거 핸드크림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뭐 남자한테 핸드크림 바를래? 이러면서 발라주면은 썸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데 맨날 다 거절당해가지고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 제품은 완전 국민템이라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머리를 엄청 안 감으니까 일주일에 한 두 통 정도는 쓰는 제 인생 샴푸? 네, 여러분, 이제 제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저처럼 되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